초항 오리 불고기. 와 이번에 짠. 허구. 짜고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뮤럼TV의 뮤라입니다. 자 오늘은요 바로 요 초항 오리 불고기를 먹어볼 거예요. 저희 가족들과 먹어볼 건데요, 전자레인지로 데펴서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신청해 보았습니다. 와 짠. 3분에서 4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된다고 하네요. 짜잔. 요렇게 했는데 아직 안 익었네. 아 이거 해동된 초항 오리 불고기, 이거 그러니까 해동을 한번 했어야 돼. 이게 덮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. 이거를 덮고 이렇게. 와 이번에 진짜 됐다. 참초와 황치를 먹인 프리미엄 초항 오리 불고기. 프라이팬에 넣고 센 불에 타지 않게 잘 저으면서 익혀도 된대요. 전자레인지로 데폈습니다. 먹어봅시다. 한번 드셔보세요. 냄새 어때요? 냄새는 그냥 매콤한 냄새 나네요. 맛이 어때요? 매콤해? 매콤해. 그렇게 막 엄청 매운 건 아니네. 매콤해. 오, 짠. 매워. 매워? 응, 나는 매워. 기름을 좀 안 털어서 먹어가지고. 이거 얼마인가 한 팩에? 이게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는 12,000원 정도? 아래 저희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면 10,8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500g면 괜찮네. 다 고기만 들어있어요. 응. 아 근데 이거 프라이팬에다가 진짜 다른 거 야채랑 넣어서 먹어도 더 맛있겠다. 응. 저 양파랑 넣으실 거예요. 양파랑 있는데 껄까? 오호! 조금 순해졌다. 근데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이것도 좋네. 집에 양파랑 양배추랑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야채 여러 가지 넣고 먹어도 좋을 것 같네. 마늘이랑 양파 슉 이렇게 해서 허구. 야채를 넣어준 맛있네. 양념이 진하니까 그런 거 가능한 거야. 야채 너무 싱거워진 애도 있거든. 아 이거 볶음밥 해먹으면 맛있겠다. 간편하네. 안 맵네 이렇게 먹으니까. 그냥 먹을 때보다 야채랑 먹으니까 확실히. 응. 양념 더 맛있다. 짠. 양념 맛있다. 고마워. 이렇게 해서 저희 초항 오리 불고기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. 4인 가족이 지금 오리 불고기로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제가 링크 남겨드리니까요,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, 그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, 안녕. 엄마 맛이 어땠어요? 맛있었어요. 정말로 맛있었어요. 양념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. 양념 돼지불고기라 하면 진짜 믿겠어. 이거 뭘까 해도 되겠다. 맞아? 어 돼지고기야 하고 이거 뭐지? 맛이 잘 것 같은데. 그럼 재미가 없지 않은데 뭘까.